총회에 회장을 계시면서 지금 사람합창단의 또 단장이시면서 또 평통의 부회장이신 아마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통일음악회 이거에 대해서 합창단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50센터의 민주평통 건설회장님과 50건강정보센터의 회장님께 정말 마음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의 그 설날이 그 미주주사에서도 아주 큰 잔치로 이제 당진이 됐다는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살지만 이곳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국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갖는 것은 저희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평통에서 우선 우리 건설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깊게 상의하고 있는 게 8월 달에 광복기념일을 기해서 합창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합창제에 남은 기금은 예수를 떠나서 그 통일 기금으로 쓰기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지금 합창단이 많이 왔어요. 아리랑 합창단, 고마운 합창단 많이 오셨는데 그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설날이니까 소문 만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1년 내내 무슨 일 가득하셔서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